이렇게 베트남에서는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지난해에는 첫 정상회담 열리기 16일 전에 북한이 그 날짜를 발표했었는데 이번엔 아직도 이 정상회담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유일합니다. 김영철의 방미 결과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일정에 오른 조미 순회 상봉이라는 표현으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는 보도가 없어 회담 16일 전인 오늘까지도 북한 주민들은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회담 당시 회담 16일 전인 5월 27일 회담 날짜를 공개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조미순회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가 재추진되는 과정을 겪었던 지난해의 경우 북한으로서는 회담 자체를 빨리 기정사실화해야 하는 다급함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상회담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날짜 공개가 급할 게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재를 미리 알리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나라를 비우고 외국에 며칠 가는 것이 그것이 북한 내부에서 그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킬까 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북한 지도부입니다. 북미 간 의제 협상이 아직 합의문을 만들 정도까지 진전되지 않은 점도 북한이 회담 날짜 발표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